안녕하세요. 반팔맨입니다. 오늘은 감자 채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감자요, 양파, 파, 생강, 마늘, 당근, 파프리카, 피망이요. 이건 화조, 고추, 통깨요, 식초, 간장, 후추, 소금.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채를 치면 너무 굵어가지고 이렇게 채칼로 칩니다. 채칼로 해야지. 파프리카도 곱게 채치세요. 피망도요, 곱게 채치세요.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그냥 채칠 겁니다. 파도 채치면 됩니다. 소금 조금 넣고요. 식용유 한 술 넣습니다. 그러고 나서 감자 물에다 한번 헹궈갖고 넣으세요. 전분기도 빠지고 까만 물도 좀 빠지게. 건지면 됩니다. 건지고 열기만 이렇게 살살살살 빼면은
찬물에 안 겁니다. 찬물에 안 헹궈야지. 헹구면은 맛있는 맛이 다 빠져서. 식용유 3술 넣습니다. 3술 넣고요. 이거 생강하고 화조. 화조는 물에 한번 헹궜습니다. 헹궈서 물기재로 했습니다. 화조하고 생강은 간절할 겁니다. 마늘하고 생강 채친 거 넣을게요. 고추, 베트남 고추 5개. 간장 반 티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식초 한 티스푼이요. 그리고 당근 넣고요. 파프리카, 피망 다 넣고요. 이제 여기다가 당근 쪽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저거 양파가 양파는 살짝 익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. 통깨 넣고요. 짠파도 넣습니다. 그리고요, 소금은 아까 데칠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도 돼요. 그리고 후추 넣고요. 섞어주면은 식초 향도 나고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다 묻혀지거든요. 그러면은 고추 기름 향도 나고 화조 맵 매운맛도 있고요. 이렇게 간단하게 감자 무침이 됩니다. 뭐 여기다가 풋고추를 넣어도 되고 빨간 고추를 썰어 넣어도 되고요. 넣는 거는 굳이 정해지지 않아도 돼요. 야채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, 저희는 칼칼한 걸 좋아서 베트남 고추도 넣고 감자 채 무침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